어디야 여기? 아, 형 우리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야, 야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근데 아직 잡은 건 아니야 기회를. 아니 근데 기회를 얻은 게 어디야? 그치. 우리 미스터트롯2 예심 보러 가는 것보다 떨려. 나 솔직히. 그치. 어, 너 뭔가 근데 오늘 나 진짜 일낼 것 같아. 혀 갖고 이면 안 돼요. 아르르 해야 돼. 아, 아르르. 가갸 거겨. 가갸 이요. 거기 경찰청 창살. 가갸 겨겨. 창살. 나 가보자. 파이팅.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몸프로도 들어가서 긴장 될 거야. 가보자. 파이팅 해보자.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떨려. 아. 네가 진이니까 네가 먼저 가라. 아니 아니. 가지 가지. 발 맞춰가. 발 맞췄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잠시만. 어제 들어갔다. 오야 뭐야. 나의 해피엔딩 캐스팅 오디션. 아 진짜구나. 12월에 이제 방영될 네. 나의 해피엔드라고 이제 장나라 선배님, 손호준 선배님 와우. 이렇게 두 분이 주연을 하는데 거의 이제 두 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카메오로 아 진짜 네, 오디션을 봤습니다. 어느 날 내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나의 해피엔드. 와, 드라마 퀄리티 장난 아닌데? 재밌겠다. 장나라 씨 실제로 보면 아직도 10살 같아요. 너무 동안이야. 10살이요? 진짜 동안이야. 아, 네. 아 예. 안성훈입니다. 나상도입니다. 아십니까? 어, 와 무섭겠다. 와 진짜 무섭겠다. 무서워. 나 못할 것 같아. 와, 난 그쪽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떨리겠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아, 이게 실수하면 바로 안 되고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예, 네. 박채원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나의 해피엔드 캐스팅 오디션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저희 드라마는 장나라 손호준 씨 주연으로 성공만을 쫓던 한 여자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스릴러인가요? 네, 심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저희가 되게 여러 역할들의 배우를 물색 중에 있는데 네. 네, 오늘 좋은 인연이 돼서 예. 수영장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그 드라마 오디션을 옆에서 본 일은 많지 않으니까 아,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떨렸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합격을 했을지 자 정말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드라마에 도움이 안 되면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긴장도 풀 겸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 했는데요. 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뭐 남자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로 치면 뭐 범죄와의 전쟁이나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좀 무거운 역할 이런 거 이런 게 한다면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바람에서 기억나는 장면 재현 가능하실까요? 어? 바로? 바로 간다고? 진짜 즉석 리얼이었어요. 감정적인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긴장되네.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주희라는 그분한테 누가 찌뼛거려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전화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저 장면 아니지. 남자친구인데 네 와 자꾸 주희한테 연락하는데. 여보세요. 어, 내 주희 남자친구인데 주희한테 연락하지 마라. 아이. 내 주희 남자친구인데 주희한테 연락하지 마라. 아이. 이 몇 살이고? 35살이다. 뭐 요런. 오, 어려워. 아 민망해. 딕션이 좋아. 뭐 요런 느낌. 잘하시네요. 발성이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여기 발성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성훈 씨는 바람처럼 뭔가 좀 내가 좋아하는 역할이 있다. 해보고 싶은 라인이 있다.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성훈은 약간 일일 드라마 느낌이 있어. 성대모사 되게 잘해요. 아니 뭐 제가 알아서 할게. 어, 알았어. 귀여워. 어. 뭐 타짜 같은 거 많이 막 친구들이랑 따라하면 김혜수 분이 게임이 끝나가지고
자,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될까? 잠깐만, 평경장이 오른팔이 잘렸다고?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나한테 소리치지 마!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와, 저때 공기가. 와. 진짜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고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와. 네. 이제 질문도 다 끝났으니까 대본 리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본 리딩이요? 네. 갑자기 그냥 랜덤으로 대본을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오늘 연기해주실 대본은 나의 해피엔드 1회 대본인데요. 아, 1회요? 네, 1회 대본. 아, 이 7대 대본이? 네, 실제 대본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CEO 서재원이 얼마나 워커홀릭인지 재원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하는 회사 직원이신데요. 워커홀릭이 뭐야? 워커홀릭이 뭐야? 약간 일에 빠져 사는 사람. 일에 빠져 사는 최대리. 네, 승규 최대리 이렇게 처음 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승규 최대리. 데스타가 너무 많은데요?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주시니까 이게 준비 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 내 거예요. 네 거야? 네. 와, 진짜 대단하다. 그 당분간 출근 못할 줄 알았는데. 달리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대표님 스케줄 보면 다들 놀랄걸?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빈틈이라고는 없다. 그럼 그 본인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도 업무를 봤다는 소문이 그냥 안성훈인데? 내가 직접 봤잖아. 헐. 오, 나상도 톤 좋은데? 대박입니다. 제가 예.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 직장에서 네.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워낙 비밀스러운 뒷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설정을 잘 준비하는 것도 배우로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 오, 너무 컸어. 대본을 받았을 때 바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예.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는 재원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씬인데요. 네. 한 분은 재원, 그리고 한 분은 성희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너, 예. 뭐 할 거야? 재원 먼저 할? 내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와, 이게 너무 길다. 예. 해보겠습니다. 변명 듣자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같은 용건으로 다시 전화드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계약 해지 전화가 될 테니까요. 네. 본인이 하고도 이상한 거야. 오늘 바이오 미팅 몇 시지? 10분 후 출발입니다. 온라인 광고 최종 시한은? 여기요. 어때? 뭐, 늘 멋있으시죠? 진심이 안 느껴진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도 진심이 안 느껴져. 아, 이게 안 맞아. 이게 자, 지금 상도 씨가 안 해본 역할을 하니까 국어책이야, 국어책. 가벼운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혹시 나상도 씨가 생각하는 재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좀 칼 같고 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면 웃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본인 생각하셨을 때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면모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꿔서 그분의 재원을 연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 바꿔서? 네. 액션. 변명 듣자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눈이 왜 저래? 눈 연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변명 듣자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예. 와, 눈 봐라 눈. 제가 같은 용건으로 다시 전화드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계약 해지 전화가 될 겁니다. 오늘 바이오 미팅 몇 시지? 10분 후 출발입니다. 그 광고 최종 시한은? 여기요. 눈을 왜 저래? 눈이 이제 눈을 계속 이렇게 떠. 어때? 아, 늘 멋있으시죠? 넌 진심이 안 느껴져.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또 하자면 우리 재원 캐릭터가 청자들의 응원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현재
꼰대가 됐나요? 너무 세서 이게 나오는 야, 거야. 감독님이 웬만해서 저런 단어 안 쓰거든요. 꼰대라는 단어는 제가 오디션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대사를 읽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야, 이대로 끝나면 둘 다 실패인데. 오디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디션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경쟁률이 좀 치열한가요? 네, 대사도 많고 중요도가 있는 시인이다 보니까 좀 참여자가 많긴 합니다. 저희는 출연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님한테 그 출연료 얘기를. 아, 참. 아니, 오디션 보는데 그 딜은 좀 아니죠. 자, 드디어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나 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나이 해피엔드 존실입니다. 예? 어, 어. 그 나이 해피엔드. 아, 예, 예. 어, 뭐야, 잠깐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디션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그 안성훈 씨는 예.